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특별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바로 다윗의 가지로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큰 빛이 비추리라라고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 흑암이 있던 곳에 어려움이 있던 곳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나라를 구원하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던 상황에서 구원을 얘기하시고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제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그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절, 왔던 그 시절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무지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여러 악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미신이 있었고 또 과격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그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혈당과 같은 그런 당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보수파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급진파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장해서 봉기하여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굳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암흑기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큰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400년 동안 없던 그 말씀이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런 하늘에서 보는 관점, 누가복음은 땅에서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서 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가 6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거기에 걸맞는 그 당사자의 어떤 자질 또는 그가 해야 하는 일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주셨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야비한 사람, 속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God prevails.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름이 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실 때에 가장 그분의 영광을 잘 드러내십니다. 제가 비자 문제가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반을 기다렸는데 7월 11일 그 에팔랄로 헤드를 만나고 나서 대단히 깐깐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한은 비자 받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이분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이분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자 문제 해결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게 하는 거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기도 하지만 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제가 쉬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 5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기도만 하고 지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12월 초에 내무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에팔라로 헤드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팔라로 헤드가 이제는 한국인의 특별한 비자 케이스에 비자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났을 때 일이 아주 급속도로 수월하게 잘 풀렸습니다. 12월 4일 날 제가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비자 종류를 바꾸는 일과 또 비자가 연장되는 일, 두 가지를 한 종이에 써서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쉽게 하느라고 또 그것도 한 종이에 써가지고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지원서를, 어플리케이션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냈어요. 네. 그러니 낼 때에 한 2개월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그러더니 3일 만에 12월 7일 날 오전에 에플라로 와서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비자 타입이 고용비자에서 선교사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다 내보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서 선교사 비자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기묘자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지루함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불러오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될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는 이번에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너는 지극히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구들을,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요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달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차원을 달리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차원을 다르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시야를 다르게 해줍니다. 영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삶의 차원을 달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을 잠재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은 평안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평안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문제와 각종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무엇이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평안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선하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기의 이름을 적어도 여섯 가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속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지루함이 사라지고 삶의 결정들이 지혜로운 결정이 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 요구들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